바람이라도 쐬러 갈까? 운전 내가 할게. 됐어. 내가 왜 오빠랑 바람을 쐬러 가? 오늘 끝나고 뭐해? 날씨도 좋은데 드라이브 가서 점심 먹고 올까? 다음에. 오늘은 일이 있어서. 이따 방송 끝나고 봐. 가고 싶은데 생각해놓을 테니까. 안녕하세요. 싱그런 햇살 속에 녹음이 우거져가는 초여름. 보이스트로 예린이는 젊은 시절 나랑 똑 닮은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눈매도 그렇고 웃을 때 올라가는 인매도 그렇고. 아휴, 내 배 아파. 나 내 자식 아니랄까봐. 어쩜 저렇게 똑같은지. 아주 보이스로 이뻐 죽겠어요. 예린이랑 둘이 안 닮았던 소리 많이 들었죠? 아니요. 하는 짓이나 성격이나 저랑 판박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얼굴은 안 닮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요즘 성형외과에 가서 똑같이 수술하고 나오는 애들 모두 피부치기예요? 같은 음식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비슷한 사고방식과 생각으로 커온 게 더 중요한 거죠. 모두들 예린이랑 전 똑같다 그래요.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그럼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니. 그래, 조심히 잘 다녀와. 네. 이게 다 내 덕분인 거 알지? 아,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었는데. 여보세요? 어, 그래.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뭐? 언제 들어가셨는데? 아, 세상에. 그래. 아, 그럼 당연히 가야지. 어, 이따 보자. 아니, 누가 죽었대요? 대학원 은사님이신데 부산까지 갔다 와야겠어요. 가면 하룻밤 작업해야 될 테니까 예린이 보고 일찍 들어오라 할게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집에 예린이랑 나랑 둘만 있는 거네? 방송 끝났지? 네. 엄마 은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게 됐어. 오늘 밤새고 내일 올라올 예정이라 네가 일찍 들어와서 장미아 씨랑 좀 있어야겠다. 네. 올 때 장도 좀 봐오고.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가고 싶은데 생각해놨나? 소품 정리하고 바로 출발하자. 집 일찍 들어가 봐야 돼. 엄마한테 일이 생기셔서 그 여자랑 단둘이 있게 생겼어. 아, 짜증나 정말. 내라도 가서 좀 도와줄 거야. 오빠가 우리 집에 왜 와? 됐어.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해라. 왜요? 세영 씨, 괜찮아요? 어제 삼촌이 우는 거 봤다고 하던데. 저기 한 PD님, 혹시 우리 세영이 좋아하세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럼 우리 세영이 좀 내버려 두세요. 챙겨주는 거 고맙긴 한데 자꾸 이혜린 아나운서랑 부딪히고 오해받으니까 우리 세영이만 힘들어지잖아요. 국장님한테까지 찍혔다고 생각해서 공채도 포기하겠대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요? 씩씩한 척하고 티를 안 내서 그렇지 겁도 많고 속으로 상처 많은 아이예요. 우리 세영이가 당당하게 방송국 들어오면 그때 챙겨주시고 시험 전까지 개인적으로 엮이지 않았으면 해요. 제 얘기 섭섭하지 않으시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봐. 아, 사람 찾으러 왔거든요. 사람이라니? 하, 어제 여기서 왕재수 싸가지 잘난 척 대망을 만나서 아, 내 발목 나갈 뻔했어요. 아유. 그래서 언니 오는 시간에 못 맞춰간 거예요.